오늘은 아무래도 냄비 우동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룹켠입니다. 켠하! 요즘 아주 날씨가 쌀랑해요. 이런 날에 딱 어울리는 메뉴가 있죠. 차로 지나가면서 무슨 집이지? 했었는데 혜미도 가본 적이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먹으려다가 시간이 좀 애매했는데 24시간이라고 해서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부산 동래구 낭민동에 왔습니다. 어? 저 앞인가? 이쯤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앞인 것 같다. 아유, 브레이크 패드 바꿔야 되는데. 앞쪽이 맞네요. 지하차로 옆에. 간판에 불이 없군요. 와일로에 벌그이마 이 집입니다. 보이지도 않게 할매라고 돼 있는 24시간 된 20년 넘은 분식집 할매 김밥우동입니다. 이 오른쪽 골목에 밤에는 주차를 좀 해놓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우, 오랜만에 노 웰컴 존. 인테리어는 K인테리어. 일단 떡볶이랑 유부초밥은 하나 시켜보고요. 난 쫄깃 냄비 우동 먹어야지. 자기 먹고 싶은 김밥 하자. 참치김밥을 골랐어요. 근데 소고기김밥이 유명하다면서 매생이떡국 단술이 있다는 게 특이하네요. 나이스 휴지통 세트. 직접 가서 주문을 하는 건가 봅니다. 오, 마이크를 갖고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참치김밥하고요, 쫄깃 냄비 우동하고, 유부초밥하고, 떡볶이. 24시간이다 보니까 모두가 좀 지쳐있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물과 가자. 쪽발 잡기. 추석도 너무 몸이 불었어. 추석 타신 걸로 해. 추석 타신 걸로 해. 오, TV. 이번에 나오는 콘서트 태수형 꿈인가요? 아닙니다. 자기는 여기는 예전에 누구랑 왔어? 친구들. 밤에. 저녁. 고등학교 때? 응. 예전이랑 비슷한 분위기야?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본 것 같아. 맛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오래됐어. 이 찐득함은 꿈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꺼내야지. 얍! 짜오! 까락까 젓가락! 방 흔들린 것 같은데? 울리는 거 있다. 그게 차 지나가는데? 그런 거 아니야? 진동이 지인을 하는데 바닥에. 이게 진동이 옆에 지하차도 때문인가 봐요. 진정한 4DX. 오,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오, 색깔. 냄비 우동. 쫄깃 냄비 우동과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각각 4,500원, 3,500원.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같은 게 두 개예요? 1인 하나인가 본데. 우리가 맞죠? 네. 유부초밥하고 참치 맞죠? 참치. 네, 참치. 네, 감사합니다. 참치 김밥이만. 저 가져가시네요. 아니었어. 우리 게 아니었는데. 모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합쳐서 14,800원. 참치김밥은 3,300원, 유부초밥은 3,500원입니다. 근데 김밥 속이 안 보이잖아? 하나, 둘, 셋! 오, 김밥 포장도 알찰세. 보니까 사람들이 포장도 많이 해가더라고요. 김이 해미, 국물 어떠하네? 국물 어때? 딱 그 내비 우동 국물 맛. 김밥은 그래도 알차 보이는데? 3,300원. 근데 예전에 저 옷을 내가 기부준 것 같은데 다시 저래 됐노? 근데 진짜 싼 거네, 그러면? 비싸지 않나? 도국민 이런 데는. 그랬나? 근데 딱 그만큼 들은 것 같아. 근데 고봉민 참치김밥도 3,500원일걸? 떡볶이 보기엔 굉장히 새빨개서 매워 보이는데 어떨란가요? 제가 아는 혜미는 분명히 여기 김밥을 그렇지. 희한해. 근데 일단 매운 향이 전혀 안 나는 걸로 봐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 향이요? 자기 스타일이야. 그래? 근데 혜미의 떡볶이 취향은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게 있어서 나중에 좀 직접 먹어봐야겠습니다. 오, 떡볶이 바로 먹었어. 추억의 맛이라고. 냄비 우동은 보돌한면이 있고 쫄깃한 면이 있는데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고명은 김가루 숟갓 어묵 반숙 계란이 보입니다. 와, 따라 냄비마 따단하이마. 보자, 이 정도면 명절 잔소리 뚝배기. 숟가박지하고 오이 피크리트 이야기 나오네요. 우동부터 먹을래 했는데 가져가셨네요. 소란이 있네. 그건 안 터뜨리게 조심해야 돼. 쫄깃한 거 알고 있지. 엄청 쫄깃한. 이거 선생님 한 입만 먹고 주셔야죠. 에? 맛있겠다. 지금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좀. 침 나와. 저녁을 늦게 먹어서 배고파요. 국물이 별로 많은 편은 아니네요. 계란을 안 터뜨렸기 때문에 아직 맑은 상태입니다. 이건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같은 맛이네요. 조미료. 일본 우동, 가다랑 우포 들어간 그런 우동은 전혀 아닙니다. 조미가 좀 돼있는 포장마차 우동의 고명이 많은 버전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좀 적어서 뭐라고 딱 추천하기가. 엄마 먹는 요리 아니라
김밥이랑 같이 먹는 애야. 그러네. 이런 맛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그러니까. 완전 추억이야. 또 완전 추억으로 가려면 안쫄기도동으로 시켰어야 되는데 나 오늘은 좀 탱글하고 싶어. 진짜 그냥 친구 만나서 밤에 장 보고 나서 같이 오면 좋은 집. 그러네. 그러면 진짜 맛있는 집. 탱글. 그냥 뭐 그 시중에서 쉽게 파는 뭐 휴게소에서 먹는 그 쫄깃한 그 우동이에요. 뭐 그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한국식이기 때문에 우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좌동? 아 지금 딱이다. 이건 좀 더 빨리 와서 더운 날에 먹는 것보다 지금 이 시기네 딱. 네모두기를. 저는 이렇게 우동 먹을 때는 얇으리한 게 좋더라고요. 네, 국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 뭔가 막 계속 떠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 겨자를, 겨자를. 이거 잘 안 돼. 잘 안 풀어져. 전 유부남이기 때문에 유부 초밥을 부얼. 밥 색깔 뭐야? 핑크인데. 흑미가 아니라 핑크인데. Black pink in your area. 보란 듯이 보라돌이. 오, 누가 이래 유부를 쭉 잘랐노? 좀 더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부가 수분이 전혀 없습니다. 유부가 삐쩍 꼬랗기 때문에 마트 유부 초밥이 더 맛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집에서 유부 초밥 만들 때 그 물 들어있잖아. 그거를 잉잉껏 짠 느낌. 겉에 겉에가 아니 싱겁다기보다 얘가 이렇게 물을 다 빼고 있어. 먹어봐봐. 이건 진짜 오바가 아니래도. 그렇지. 완전 말랑 짰지. 어제 단 거 아니야? 그래도 겨자 간장으로 돌파해본다. 아니 약간 김밥도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참치김밥인데 맛살이랑 계란도 보이네요. 고소한 냄새는 좀 덜하긴 한데 깻잎이랑 마요네즈도 확실하게 있는 거 보니까 맛이 궁금해집니다. 김밥 맛있네요. 참치가 빡빡하게 들어가 있진 않는데 퍽퍽하진 않아서 술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동네 김밥 천국 요런 느낌? 이 새빨간 떡볶이는 과연 어떤 맛인지 듬뿍 묻혀서. 일단 떡은 부드럽지가 않군요. 양념은 전혀 맵지 않고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집에서 만든 그런 떡볶이 맛일. 그런 맛입니다. 아 여기서 다시 먹는다면 김밥이랑 우동을 먹겠어요. 고춧가루 맛나. 물론 전 아니지만 또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내가 먹을게. 난 익은 게 좋아. 에그 베네딕트 대신 에그 냄비딕트. 몽글몽글 몽글레요. 참고로 벌겋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국물이 끝내 사망. 이거 되게 있으니까 좋다. 왜 그래? 그러게. 오. 그래? 역시 따로 먹는 게. 원래 먹으면서 제일 맛있는 걸 제일 마지막에 먹거든. 지금 딱 저 김밥을 김밥을 마지막으로 딱 먹고 얘를 딱 먹으면 이제 끝이 나. 그럼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어이구야 무겁네. 마치 루크루제. 다. 아이야. 일상에서. 이 동네에서는 소중한 집이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일 끝나고 들리거나 아니면 어디 가기 전에 들리는 그런 집 같아. 그러게. 24시간이니까 또. 완식! 잘 먹었습니다. 오사가사 계산하사. 아마도 여기가 카드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왠지 현금 기분이네요. 이게 아닌데 뭐 드셨어요? 아 저희 14,800. 아 예 맞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막 배를 든든하게 채웠구만. 짜이 왜 사진 찍어? 친구한테 보내주려고. 미의 친구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소고기 김밥이었나?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멀리서 찾아올 집은 아니지만 24시간 하는 그런 완소한 집이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일단 할매가 없어요. 그래서 간판에도 할매라는 글자가 없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기대하는 정겨움은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유부초밥이 너무 촉촉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떡볶이나 우동 국물도 특출난 맛은 없었지만 뭐 그냥 감성으로 먹는다. 특히나 이 묵직한 냄비가 주는 감성은 괴정의 도루동도 생각이 나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간에 김밥이 먹고 싶을 때 참고해 보실 만한 그런 가게가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추루캔 면집, 추루캔 김밥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루캔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이대로 그냥 들어가기엔 너무 아쉽지 않아? 이 시간에 비대면 디저트는 여기 또 진짜 중학생 때 많이 갔는데 맥도날드? 빠라빠빠빠 맥도날드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초코 선데이 하나 하고요 네 어 그 초코 오레오 맥플러리요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앞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아 네 그 그게 고민 나올 텐데 오레오가 레전드래 레전드지 아, 아 내일 출근 아니라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아 네 양기다리 하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장깨빵 위에 손쇠고기 패티두장 특별한 상추 양상추 특별한 상추라고 피클 양파까지 자기야 저기 주문할 때 그렇게 해야지 아, 지나고 나니까 말 오늘 햄버거가 아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언니 젠틀하게 주문해놓고 안 볼 때 막 양파 까